자, 이어서 네, 일곱 번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산악지역 영향예보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산악기상기후서비스 체계 개발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천정환님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산림ICT 연구센터의 천정화입니다. 저는 저희 산림 지역에 설치된 그 산악 기상망을 어떻게 활용해서 저희가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연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그 목표 기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뭐 저희는 지금 방금 보신 그 산불과 관련된 그 지금 산불 확산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바람이 어디로 움직일까? 즉 산불을 몰고 가는 건 사실 대부분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을 저희 예측하는 혹은 기온이라든가 강수량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산불 어떤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작된 저희 산악기상망이지만 최근에는 국민들과의 접점을 좀 더 많이 가져가자는 의미에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 공감 맞춤형 콘텐츠 발굴 및 활용 기술 개발 그리고 이미 기존에 개발된 뭐 HPC 기반의 정밀 산림 기후 평가 모델 또 기상 위성 정보 기반 산림 기상 정보 생산 기술 개발 또 그 다음에 재해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을 고도화하는 데 사실 지난 5년간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좀 발표 내용보다도 지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사실 저희가 산악기상망 데이터를 모든 민간인들에게 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2015년도에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그 해에는 이용자가 한 7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2021년 현재를 보게 되면 3,900만 명 정도의 연인원이 그 저희 기상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혹시 지금 뭐 여유가 되시면 뭐 시간은 많으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에서 산악기상정보 시스템을 검색하셔서 저희가 지금 어떤 내용을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 발표를 들어주시면은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사실은 뭐 예,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아마 개화, 개혁 혹은 단풍 이런 것들이 서비스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특히 코로나 이후로 등산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관측된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잎이 나고 언제 낙엽이 질 것인가 언제 단풍이 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형을 개발했고요. 실제로 그 대부분 저희의 예측 모델들은 실제 이런 생물 계절 변화와 약 5일 정도의 오차로 저희가 정확하게 적중을 시키고 있고 올해 그 저희가 단풍도 절정이 아마 10월 말에 올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등산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산림에서의 등산이라든가 산림 휴양을 하는데 이 활동이 기상에 의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에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어떤 기상 요소가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문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생리적인 부분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일교차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현재의 산림에서의 어떤 활동 지수는 좋음, 나쁨,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 표현을 했고 실제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도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상당 부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보신 산불이라든가 혹은 산사태 이런 것들 과거의 이벤트를 저희가 좀 더 분석해서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재분석 기상자료를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HPC, 그 CPU가 뭐 수십 개 달린 그런 컴퓨팅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미세 바람장을 모의하는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실제 산불이 났을 때 현재 바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산불팀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저희도 이제 2025년에 농림위성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농림위성과 같은 이런 천리안 위성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종관 기상도를 생산하는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 예측 모델을 고도화하고 또 가뭄이라든가 혹은 폭우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미리 이벤트를 예측하고 얼리 워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효 습도,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산불이 날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쭉 평가가 됐었는데 저희는 실제로 숲속에서 이 나무에 불이 붙을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 센서를 이용해서 산림의 연료 습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모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혹은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지도에서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지난 그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났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에 포커싱이 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저희 모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산사태가 더욱더 빈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전국의 산림 지역에 464개소의 기상 관측 타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620개소까지 앞으로 확장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데이터 QC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철저한 관리,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실제 기상청 바로 다음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타워가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좀 더 굉장히 세밀한 정보를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재해 영향 예보 서비스를 저희가 ICBM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산악기상 정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산악기상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생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악지역 영향예보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산악기상기후 서비스 체계 개발을 발표해 주신 천정환님의 발표였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인 정보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